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마라토너 송기정과 황용조의 다른 점입니다.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에 운기반 12만 명의 관중들은 단 한 사람에게 큰 박수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바로 당시 마의 2시간 30분대를 넘어선 2시간 29분 19초의 세계 신기록을 세운 송기정 선수입니다. 송기정 선수는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함성도 부르지 않고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퇴장했습니다. 한국인이지만 일장기를 달고 일본 대표 선수로 출전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상황 때문이었는데요. 일장기와 마주한 시상대에 올라서서 고개를 들지 못한 그날은 슬픈 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6년 후 슬픈 역사의 응어리를 씻어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92년 8월 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황용조 선수는 운명의 장난처럼 일본 선수 모리시타와 1, 2위를 다투며 악명 높은 몬주익 언덕의 가파른 고개를 띄었습니다. 몬주익 언덕 정상에 다다랐을 때 황용조 선수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내리막 경사로에서 스피드를 줄이지 않고 힘차게 치고 나가 모리시타와의 간격을 벌렸고 결승점인 몬주익 스타디움에 가장 먼저 들어온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트랙을 한 바퀴 돈 뒤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온 국민은 모두 함께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송기정 선수는 오늘은 내 국적을 되찾은 날이야 라며 황용조 선수의 금메달 획득에 누구보다 기뻐했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 날은 56년 묵은 응어리를 씻어낸 감동의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억압받고 핍박받던 조국의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던 송기정과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결승선을 통과할 때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황용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두 명의 선수는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 때문에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지만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영웅입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우울한 우승자 송기정, 두 팔 벌려 만세를 부른 황용조,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영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